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난 SF9로 이달의 소녀 츠입니다. 네, 오늘 컴백한 저희 두 팀 SF9과 이달의 소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츠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먼저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달의 소녀.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인사를 EMC로 준비해봤는데요. 둘, 셋. 오. 오직 오빛을 위한 빛나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타이틀곡 버터플라이는 어떤 곡이죠? 네, 저희의 타이틀곡 버터플라이는요, 이달의 소녀가 나비효과가 되어 저희의 곡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며 소리를 낸다면 너 또한 이달의 소녀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와우, 네, 이달의 소녀의 신곡 소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SF9도 뮤직뱅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태영 씨! 네, 뮤직뱅크 시청자 여러분, 저희 SF9이 좀 더 감각적인 섹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네, 그러면 SF9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예뻐지지마. 인성 씨 한번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예뻐지지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담은 곡이고요. 중독성 있는 후렴과 세련된 퍼포먼스가 아주 아주 멋진 곡입니다. 립밤 되게 이쁘게 잘 발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두 팀의 컴백 무대를 앞둔 만큼 팬분들께 깜짝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추아 씨의 추아트가 엄청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리지널 추아트를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하나, 둘, 아우. 아, 잠시만요. SF9 질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SF9도 SF9만의 귀여운 하트 하나 보여주세요, 찬희 씨. 네, 저희는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먹어보겠습니다. Let's go! 하나, 둘, 셋! 와, 유행기감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은 두 팀의 컴백 무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180도 달라진 SF9의 예뻐지지마 무대와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 무대도 잠시 후에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도훈 씨.